예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우리 정의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촛불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제가 정의당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 그 탄핵 표결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저는 지난 4일간 탄핵이 꼭 가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매일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매번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정의당의 정당 연설에 이어서 촛불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심상희 대표님 비롯해서 정의당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탄핵이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가 탄핵을 발의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입니다.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것도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곳 여기 국회에서는 우리 정의당이 가장 작은 정당인데도 우리 국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의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박수 크게 치세요.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탄핵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위대한 촛불 혁명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반칙과 특권 대청소하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작입니다. 또 우리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직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또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정의인데 아마 우리 정의당이 일찍부터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당명을 정의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운 밤 이 국회 앞 노천에서 열리는 노유진 정치 카페 오랜만에 열리는 거죠? 예, 그 우리 다 함께 들으면서 탄핵을 넘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 사회의 희망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